라고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가장 그 동리에서 이름난 집에 전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유화문 씨라고 함경북도 북청에서 피난을 오는데 아들만 9인간 그래요. 딸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사는데 왜 유명하냐면 10년 동안 그는 술 주정뱅인데 얼마나 술을 퍼먹던지 옛날에 불광동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서 가져온 배설물을 큰 호수같이 파놓고 거기 배설물을 갖다가 부은 거지. 거기 불광동이요. 대제마을 우체가 있는 곳입니다. 뭐 배설물 냄새가 하늘을 충천합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유득이 술 먹고 배설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와서 일꾼들을 시켜서 목을 새끼줄로 묶어서 배설물 속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서 개천에 가서 물을 덮어 씌워서 씻어서 집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명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전부 신발을 닦거나 나무 물건 훔치는 삶을 사는 대표적인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 집에 전도를 가겠다고 각오를 하고 찾아갔어요. 바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토담집인데 흙집입니다. 흙으로 지은 집에 조그마한 집이니까 요 사이는 그런 집 없어요. 기념관에 가봐도 못 찾아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인데 다 무너져가는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부인이 문을 탁 여는데 얼마나 여볐던지 피골이 상접했어요. 누구요? 그래서 나는 저 이웃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나를 탁 누려보더니만 눈이 이글이글하게 분노가 꽉 들어찼어요. 나 천당행이가? 그래. 왜 천당을 안 갑니까? 네. 예수쟁이 모두 거짓말쟁이. 천당행이가? 그래 내가 천당에 안 가려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지옥 좋아하네. 지금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야? 생각해봐. 우리 남편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한 푼 돈 안 벌어오고 애들 9이 전부 길거리에 가서 나무 신발 닦고 나무 포켓도 훔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내가 무슨 지옥이 겁니다. 우리 집에 와봐. 방 한 5평 될까 말까 하는 방에 이부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이불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백두산 한라산 이불이라고. 왜 솜이 뭉쳐가지고 하나는 백두산이고 하나는 한라산. 그걸 아버지 엄마 애들이 다 함께 덮고 자고 뭐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러니 그 부인 말이 맞아요. 지금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가지고서 그런 협박 공갈 하지 말라. 이미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 그래 천당에 가야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느냐. 천당에 죽고 올라가서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은 천당을 죽고 난 이후에 줄 하나님이면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 천당 왜 안 주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고 난 후에 그런 좋은 천당을 준다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천당 좀 안 주냐. 우리 천당 어렵지 않다. 담요 몇 장에다가 끼니 열 쌀만 주면 그게 우리는 천당이다. 그 천당도 못 주는 주제에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기와 요초 만발한 곳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예 나가라고. 억신 환경도 말로 나를 그냥 질타를 합니다. 내가 복음 전도를 갔다가 가만히 그 부인의 말을 들으니까 일일이 그 부인 말이 옳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겁날 것 없는 건 지금이 지옥이야 사는 게. 그게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그리고 천당 그 부인 말 따나 정말 천당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왜 하나님이 그 천당에 몇 부분인 조그마한 천당 그것도 과한 것 요구하는 천당도 아닙니다. 이부자리 담요 몇 장에다가 이복에다가 먹을 쌀만 좀 주면 그게 천당이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 주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기와 요초 만발한
아름다운 천당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러 갔다가 완전히 전도를 당해가지고서 내 마음에 회의가 꽉 들어찼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천당에 있는가? 막 그런 퀘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성경을 끼고 어깨를 펴고 갔는데 들어올 때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천막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옆구리 앉아가 하나님, 내가 뭘 전도해야 됩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한 공부는 이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절망이고 병들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래가지고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여자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천당이 희미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을 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나도 복음을 전도한다고 남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런 좋은 빌딩을 짓고 큰 극장을 짓고 뭐 댄스홀을 짓고 술집을 짓고 그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데 나는 다 떨어진 24인용 천막에 냄새는 가만히를 깔고 난 다음 여기 엎드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니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잘 살아라고 말하고 안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혼돈이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모든 스님견을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사람 태도로서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내게 주입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당을 나누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환난에 당한 자는 평안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는 자는 살려주시면서 천당 가라 하니까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어 주시는데 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나누어 주지 못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하고 나하고는 다른 주님은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용서를, 외로운 자원에게는 평안을,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죽는 자는 살려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주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나는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당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천당을 주라. 주님 내가 누구기에 천당을 줍니까? 주님 도저히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가 오늘날 살아계서 너와 함께 있다면 내가 한 일을 너가 해야 될 것 아니야. 너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당을 주라.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성령운동을 하라. 문자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고 살아있는 성령운동을 하라. 그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 후에 그 이초희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요번에는 좀 마음이 훈훈해서 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니까 문을 탁 열면 또 왔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당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그 위장병과 심장병이 낫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이라도 마련해 줄 그분을 내가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을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이상하네.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샌들을 신고 방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더라고요. 내 속으로 야 이것이구나. 전에는 반항감을 가지고 적개심이 으르르 하더니만
팔자를 고쳐준다는 사람을 소개해준다니까는 따라 나오는구나. 이런다면 온 동네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면 다 따라 나올 것 아닌데. 와,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습더라고요. 그래서 논두렁 길을 지나서 산비탈로 깨밭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천막을 내가 세웠으니까, 얼마나 응태를 세웠습니까? 나는 그런 목공의 기술이 없어요. 나무를 세워가지고서 천막을 세우니까 천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 앞에 와서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이렇게 들쳐서 안을 들여다보니 가만히 깔아놓고 강단은 흙을 이렇게 두어놓고 사과 상자 하나 세워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천막을 내리대면 나를 쳐다보더니 웃는데 배꼽을 잡고 깔깔 웃더니만 그 다음에 말이 장관입니다. 날 보고 지팔자라 내팔자라 한마디로